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만 10년 전. 가보겠습니다. 날짜가 나오나요? 나는 5월 1일 맞네요. 그죠? 딱 10년 전. 2013년 5월 1일. 이때 벚꽃이. 벚꽃이 있네. 예. 지금 5월인데 있다. 앞차랑 여유 있게 가죠?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항상 딱 이. 아, 나. 예. 예. 이 사고. 너무 성급. 어떠세요? 너무 성급. 어떠세요? 사실 앞차가 아니, 이거 너무 외국인 리액션 뭐야? 너무 성급. 너무 성급. 자, 중앙선 있죠? 마지막 차 오죠? 가다가 뒤로 빵! 불박차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없죠. 절대 없죠. 그런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뒤에서 박았으니까 네. 잘못 있다. 아, 잘못 있다. 그냥 잘못 있다? 너가 있다. 100% 잘못이다? 아, 100% 잘못이다. 100%요? 예. 아, 100% 잘못이다. 100%요? 예. 진짜요? 네, 애기야, 10년 전에 그랬어요. 진짜로? 10년 전에요? 네 차 잘못이구나. 아니, 이거는 함블리가 있는 차선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 아니, 추월하려다가 부딪혀서 그냥 서 있다가 부딪힌 건데. 불박차는 잘못이 한 앞차가 그럼 뒤로 밀렸죠? 네. 앞차는 제 차를 추월해서 가던 중에 내 뒤에 오던 차 나보다 이제 추월해 왔다는 거예요. 그 앞차를 또 추월하려다가 그러다가 튕겨서 저랑 붙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 안전거리 미확보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저보고 100%라고 그럽니다. 어디 보험사에서? 아니, 10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송. 소송? 네, 민사소송을 제가 직접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00대빵? 100대빵. 이겼죠. 무조건 이기지 않았을까요? 뒤집어 보셨을 것 같은데. 중앙선 침범에서 선행사고가 발생됐고 그래서 피고차량이 갑자기 정체돼 뒤따르던 원고차량과 충돌. 그러면 이 사건 세상에. 피고차량의 무슨 과실? 전적인 과실. 100대빵이다. 이거 초등학생.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죠? 아니, 근데 초등학생이 봐도 알겠어요. 진짜 저 차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건데. 그렇죠? 네. 너무나 당연한 100대빵을 보험사에서는 빵대백으로 했던 불과 만 10년 전에. 10년 전. 진짜. 오래됐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뭔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많이 알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저게 당연한 듯이 또 받아들였어. 뒤에서 들이받으면 무조건 또 뒤차가 잘못이다라고 네. 했던. 아,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황당했던. 이번에는요. 왕복 2차로도로인데요. 불박차는 좀 높죠? 네. 네, 25톤 펌프카예요. 펌프카. 펌프카가 가다가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했죠? 가겠습니다. 앞차는 또 피해주려고. 접하고 추월하려니까 추월하려고 왼쪽으로 붙고. 그럼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잡아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 둘, 과실비로 어떻게 되겠어요? 100대빵이죠. 그건 100대예요. 그, 왜냐면 들어와서 가야 되는데 섰어. 앞차가 브레이크 잡는 거 앞차 브레이크 서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유리도 다 깨지고. 트럭은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 앞차가 브레이크 잡는 거 불박차 운전자들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블랙박스 가운데 있잖아요. 네. 운전자 이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버스에 가려서 안 보이겠죠. 안 보이죠. 진짜 안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버스가 나를 추월해서 앞으로 갈 줄 알았죠?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벙 멈추면은. 그 불박 펌프카에 잘못이 있습니까를 이제 우리 함블리에 질문했어요. 아,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네, 없어야 되죠? 네, 없어요. 예, 다만 판사에 따라서 한 10% 내지 많으면 2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일부 있어요. 여기서 버스가 넘어오죠? 이상 이동했을 때 속도를 버스가 넘어오면은 줄였어야 되는데. 나는 100%는 안 될 것 같아.
백대빵은 언제나 들어올 때 이때 들어오네. 저 보여. 그걸 모르잖아 그러면서 그럼 다시 버스를 안전거리 지키기 위해서 더 속도를 줄였어야 돼. 미리 속도 줄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왜 그러지 못했어? 왜 갈 거로 생각했어? 라면서 블박 펌프트럭에게도 과실 조금 있다는 판사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도 거기서 왜 또 브레이크를 밟고 버스는 왜 또 거기 들어와? 그러니까 셋 다 브레이크. 참, 나 얘기 다들 서로 그 서로 이게 안 맞았나 봐. 규현이랑 조나단 많이 친해졌다. 둘이 그러니까 같이 얘기 방송이 되고 둘이 둘이 얘기해. 소망이 잘 맞았지. 예, 맞아. 너무 같은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시골길에서는 앞에 경기가 좀 느리게 가거나 트랙터가 느리게 가면 최소 몇백 미터 보일 때 그럴 때는 빵 하면서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커브길, 고객장 이런 데서 추월은 절대 안 되죠. 아, 그거 한 사람이 정말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사고가 날려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